안녕하세요. 엑소옥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정말 5월 1일 저녁 9시 6분경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키나와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3.3이고 전원의 깊이는 30km입니다. 이 오키나와 근해 지금 이 난세이 제도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 이유는 대만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만에서의 지진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대만의 지진상, 그 다음에 대만의 지진은 역시 이 뉴질랜드 지스본과 캐르마대, 파피아뉴기니, 통가, 마누아투, 솔로몬, 사모아를 통과한 파피와에서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통과한 대만의 이쪽 라인이 영향을 받아서 대만이 지진이 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진이 일본에 영향을 줘서 오키나와 근해, 결국은 오가사와라 제도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지금 이 뉴질랜드부터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이 파피아뉴기니를 통해서 이 Y자를 그린 이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통과해서 지금 대만을 치고 대만에서 이제 오키나와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보면은 뉴질랜드가 1, 파피아가 2, 인도네시아 3, 필리핀 4, 대만 5, 다음에 오키나와 오가 저기 그 난세이 제도가 6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폭발을 이 난세이 제도에서 할수 있다는 지금 자꾸 반증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류꾸 해구와 이 오키나와 트라프가 폭발을 할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으로 바로 남해안을 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여기 최근에 따라서 이 근해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요나쿠니, 나젤, 류쿠아일랜드, 도카라에서 계속 지진이 나서 여기 그 구마모토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만의 지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화렌시엔, 상당히 화렌시엔이죠. 이 화렌시엔에서 연하권이 일치지 않습니까? 5월 2일에 3.6. 그 다음에 보시면 잠시만요. 5월 1일 역시 화렌시엔 3.7. 그리고 4월 29일 타이동시엔 4.8. 지금 한번 지도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화렌시엔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4월 29일 역시 화렌시엔. 이 같은 경우는 4월 25일 역시 화렌시엔. 이쪽에서 다 지금 연합고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월 28일 타이동시엔. 4월 25일 짜이시엔. 4월 26일 핑동시엔. 4월 29일 타이동시엔.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역시 대만 역시도 영향을 파피아뉴기니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향을 받아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대만 단독으로 지진이 나는 것보다는 이제 부레버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워낙 대만의 영향을 역시 받아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밑에가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순서를 봤을 때 파피아뉴기니에서 친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나서 이제 대만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 연합군을 치고 다음에 난세이 제도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팬을 통해서 재팬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의 5월 1일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세 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네요. 보시면은 5월 1일 저녁 7시 53분 19초에
시장 TBS입니다. 린즈스 무어 투어시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전원의 깊이는 9km입니다. 5월 1일 9시 17분 03초에 저녁 9시 17분 03초에 윈난 따리조 빈추안시엔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세 번째 지진은 5월 1일 오전 4시 19분 33초에 광동 허위엔스 위엔청취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전원의 깊이는 6km였습니다. 특히 상황이라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다섯 개의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 다섯 개의 지역이 있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나, 시장 티벳, 윈난성, 쓰촨, 칭하이 이렇게 다섯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광동성에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광동성에서 발생을 했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산샤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샤댐 한번 보시면요. 산샤 최근에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폭우가 내려서 계속 홍수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샤댐 같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2창이 있죠? 바로 여기 위에 산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여기 표시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다 지진이 있었는데 지금 표시가 안된 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진 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산샤를 치고 있죠. 5월달입니다, 이제. 굉장히 좀 계속해서 산샤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 폭우가 많아져서 혹은 지진에 의해서 산샤댐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오후 4시 15분 04초에 경남 밀양시 동쪽 12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2.1이고요. 진원의 깊이는 7km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30일 오후 4시 15분 04초, 규모는 2.1, 전원의 깊이는 7km, 경남 밀양시 동쪽 12km. 그 다음에 4월 29일 오전 5시에 울산 동구 동봉덕 쪽에서 41km 해역에서 2.0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28일에는 대구 달성군 동쪽에서 4월 28일 0.8, 그 다음에 울산 동구에서 4월 28일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